안녕하세요. 이제 마룻바닥에다 그냥 쪽마루 깔라 그랬는데 데코 타일로 이게 바꿨습니다. 뭐 깔기도 좀 그렇고요. 그래가지고 이게 데코 타일 세 박스, 이게 하나가 한 박스가 한 평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풀 이래가지고 금액은 7만 몇천 원, 8만 원돈 하는 것 같아요. 8만 원, 9만 원, 풀까진 다 해서 9만 원, 9만 원 정도, 8만 몇천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한번 제가 이제 붙여보겠습니다. 한 번도 안 붙여봤습니다. 이것도 처음 붙이는 거고요. 제가 이제 앞에서부터 한쪽 가장 수평 잘 맞는 거, 저 정확한 데부터 붙이는 게 이러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제가 해다 보니까 그냥 경험상 한번 해보겠습니다. 뭐잘못 붙이면 그냥 대충 붙이고 맞는 거고요. 그리고 도구는 칼 헤라. 지금 저녁 시간에 어두워서 밤입니다.
무적이 늦지. 조그만한 악습 벗어나 갔어 이거. 근데 이게 깔깔한 막 쪽마루거든.
들어갔던 들어갔더니 나올 땐 안 나오네. 씨. 아 이거 그지? 때를 박아야지 뭐 어떻게. 다 됐다 이제. 어? 다 됐어. 치기만 하면 돼. 아 이거는 다 집에 있는 나무 다 이런 거 주워가지고 했고요. 대충 대충. 아 바둑 마루 바닥 까는 건 다 끝났습니다. 아, 데코 타일 그냥 깔았고요. 아, 쪽마루 깔라 그러다가 이거 깔았습니다 그냥. 그냥 대충 집에 있는 나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. 여기다 이제 뭐 좀 들여놓고 있고 이래가지고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다 깔았습니다. 다 깔았고요. 총 비용은 12만원, 8만원, 20만원, 20만 7만원 정도 들어갔네. 바닥 까는데 파이프로 해가지고 총 비용은 파이프값 12만원 들어갔고요. 그리고 나뭇값 6만원 들어갔고 6만원 그리고 뭐 이거 8만원 20만원 26만원 이것저것 한 27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아 이렇게 깔아보면요 아 다 됩니다 그냥. 실질적으로 콤프하고 저런 거 몇 푼 안 가요.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 있으면은 다 깔 수 있습니다.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아, 처음 깔아본 거고요. 아, 제가 이렇게 깔았는데 그냥 뭐 그냥 쓸만해요. 아, 시청해 주셔서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바깥에 보여줄게요. 이렇게. 아 좋습니다. 바깥에 저희 집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. 이렇게 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